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부서 관광중국어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발음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말을 모아서 배부서 관광중국어 시리즈로 매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알려드릴 테니까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국어를 보면서 중국어 문장 만들기 중점에 기초 패턴 중국어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마디 생활 중국어를 종이접기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요. 2018 배워보서 관광 중국어를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의 패턴들만을 모아서 하고 싶은 말만 찾아서 공부하는 실무 패턴 중국어는 2019 배워보서 관광 중국어를 그리고 각 강마다 중요 단어와 중요 수거 정리를 통해 우리말 표현을 어떻게 중국어 문장으로 만들어가는지 궁금할 때는 2020 배워보서 관광 중국어를 자 그리고 일상회화 기본 문장 10개와 실무회화 사용상용 문장 10개 총 500문장을 포켓용 회화처럼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20 하나 배워보서 관광 중국어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은행 표현 초급 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환전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바꾸다 돈을 바꾸다 즉 환전하다는 단어겠죠. 환전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자 바꿀 환자인 환을 사용한 상용 표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꾸다 옷을 갈아입다는 표현이겠죠. 환 이후 바꾸다 차 환승하다는 의미입니다. 환처 그리고 바꾸다 물건 즉 교환하다는 의미로 환후어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바꾸다 돈을 바꾸려고 하다는 의미요. 단어를 하나 딱 갖다 붙이면 되겠죠. 要换钱 그래서 환전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뭐뭐 하려고 하다, 바꾸다, 돈, 까 이러한 구조로 돈을 바꾸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要换钱吗?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법일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요. 얼마를 환전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바꾸다 환 바꾸다 얼마 즉 얼마를 바꿉니까? 라는 말을 환 多少 그래서 얼마를 환전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뭐뭐 하려고 하다 바꾸다 얼마 이러한 구조로 얼마를 바꾸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要换多少 이렇게 말해야 있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응용해서요. 또 다른 환전 관련 표현인 어떤 돈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우선 바꾸다 환 뭐뭐 하려고 하다 바꾸다 즉 바꾸려고 하다란 말을 要换 근데 무엇을? 무슨 어떤 돈 즉 어떤 돈이란 문장이겠죠? 什么钱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세계 화폐에 대해 대표적인 표현을 한번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돈이란 말을 한비 같은 말 한유엔 두 번째 중국 돈이란 말을요. 인민폐라 쓰겠죠. 런민비 세 번째 달러라는 말을요. 미국 돈 이렇게 이해하는 메이엔 자, 네 번째 엔화라는 일본 돈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르엔 다섯 번째 유로화란 말은요. 유럽 돈 이렇게 이해하는 오엔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이어서 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뭐뭐 하려고 하다, 바꾸다, 무슨 어떤 돈, 이러한 구조인 어떤 돈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要换什么钱? 要换什么钱?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要동사마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세워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번호표는 저쪽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디 어디에 있다? 짤. 여기다가요. 어디 어디에 있다? 저쪽이란 단어를 갖다 붙여서 저쪽에 있다란 말을 짤 나비엔. 자, 여기다가 무엇을 봤더니요? 번호 기계란 단어가 보이네요. 하오마지. 그래서 번호표는 저쪽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번호 기계 어디 어디에 있다? 저쪽 이러한 구조로 번호 기계는 저쪽에 있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하오마지 짜이 나비엔. 그래서 A는 저쪽에 있습니다라는 패턴인 A 짜이 나비엔. 이렇게 딱 기억해서 앞에 A라는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걸 응용해서요. 카운터는 저쪽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어디 어디에 있다? 짤. 여기다가 어디 어디에 있다? 저쪽이라는 구조겠죠? 저쪽에 있다란 말을 짤 나비엔. 자, 근데 무엇이 돈 괴짝이 놓여진 탁자 꼬이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적이 있죠. 책상 탁자를 의미하는 타이를 사용한 다양한 상용 표현 다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지 않으셨죠? 첫 번째 앞 탁자 앞에 놓여진 탁자라 그래서 프론트를 의미합니다. 젠타이. 두 번째, 서비스 탁자, 안내 데스크를 의미했었죠. 후타이. 자, 세 번째, 오늘 배울 표현입니다. 돈 괴짝이 놓여진 탁자, 있어 보이는 말로 카운터를 의미한 단어입니다. 꼬이타이.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이어서 쭉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는 저쪽에 있습니다라는 말을요. 돈, 괴짝, 탁자는 어디 어디에 있다? 저쪽이라는 구조로 돈, 괴짝이 놓여진 탁자는 저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꼬이 타이 짜이 나비엔.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분을 확인할 때요. 뭐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신분증 있습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니다, 챙기단 단어입니다. 딸,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자어 지니를 대자인 딸을 사용한 상용 표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지니다, 가다, 지니고 가다는 의미입니다. 테이크아웃을 말하겠죠. 딸죠. 두 번째, 챙기다, 지갑을 챙기다는 표현입니다. 带钱包. 세 번째, 챙기다, 휴대폰을 챙기다란 말을요. 带手机.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쭉 달려보면요. 지니다, 챙기다, 신분증. 즉, 신분증을 지니다, 챙기다란 표현을 带身份证. 그래서 신분증 있습니까? 라는 말을요. 지니다, 챙기다, 신분증까 라는 구조로 신분증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带身份证吗? 그래서 앞으로요. 우리가 뭐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말을 带什么什么吗?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가운데 목적어 자리의 명사만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이어지는 문장이네요. 여권 있으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지니다, 챙기다, 딸, 딸. 여기다가요. 지니다, 챙기다, 지켜주는 사진. 즉, 지켜주는 사진을 지니다, 챙기다는 구조네요. 딸, 후자오. 딸, 후자오. 그래서 여권 있으십니까? 라는 말을요. 지니다, 챙기다, 외국 나가서 지켜주는 사진. 까 이러한 구조로 외국 나갔을 때 지켜주는 사진 지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딸 후자오마, 딸 후자오마 이렇게 말하면 있어 보이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손님에게 앉아서 뭐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앉다, 쭈어, 쭈어. 앉다, 뭐뭐하면서라는 구조네요. 쭈어져, 쭈어져. 타입 핵심 곡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쓸모없는 글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는 연동문 구조에서 저라는 단어는 첫 번째 동사 뒤에 붙어서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란 방법,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걸어서 가다란 말은요. 걷다, 가다. 그 사이에 저를 집어넣는 조저취, 조저취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응용해서 웃으면서 말하단 말 역시 웃다, 말하다 사이에 저를 집어넣어서 샤오저슈어, 샤오저슈어. 자, 또 한번 응용해 볼까요? 보면서 주문하다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칸저디엔, 칸저디엔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이어서 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기다리다, 샤오덩, 샤오덩 요걸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앉다, 뭐뭐 하면서 잠시 잠깐 기다리다 이러한 구조로 앉아서 잠깐 기다란 말을 주어져 샤오덩, 주어져 샤오덩. 근데 어떻게? 정중하게. 그래서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문장 맨 앞에 뭐뭐해 주세요. 이것만 딱 갖다 붙이게 되면요. 앉아서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 말하는 칭 주어져 샤오덩, 칭 주어져 샤오덩.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 앉아서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을요. 칭 주어져 동사, 칭 주어져 동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뒤에 동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앉아서 표를 작성해 주자는 표현이네요. 우선 앉다, 쭈어, 쭈어. 여기다가 앉다, 뭐뭐 하면서 앉아서라는 단어 쭈어져, 쭈어져. 자, 뒤에 동사 자리에요. 채우다, 표. 표를 채우다, 즉 표를 작성하다는 두 글자 동사입니다. 티엔비아오, 티엔비아오. 이걸 딱 갖다 합치게 되면요. 앉다, 뭐뭐 하면서 채우다, 표. 즉 앉아서 표를 채우다 이러한 구조겠죠. 쭈어져 티엔비아오, 쭈어져 티엔비아오. 근데 어떻게 정중하게, 그래서 문장 맨 앞에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만 딱 갖다 붙이게 되면 칭 쭈어져 填表, 칭 쭈어져 填表, 즉 앉아서 표를 채우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석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홉 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시간부사입니다. 우선 시간부사라면요, 중국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수로 앞에 오는 것, 이렇게 정해볼 수 있습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쉽게 말해서 부사는 수로 앞에 오면서 우리말에 뭐뭐하다, 요와 같은 말과 붙여 말이 되면 부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시간 부서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찌우. 찌우, 예상보다 예정보다 빠른 이른 어감에 쓰이겠죠? 곧, 즉시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차이. 차이, 예상보다 예정보다 느린 늦은 어감에 쓰입니다. 우리말로는요, 이제서야, 그제서야 이런 어감이겠죠. 세 번째, 마상, 마상, 말 위에 타자마자 바로 떠나다, 즉 우리말로 곧, 바로 이런 말로 쓰이고요. 네 번째, 과이 什么什么了, 과이 什么什么了, 곧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표현에 쓰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동사 앞에 正在, 동사 앞에 正在가 왔을 때는요, 지금 뭐뭐 하고 있다는 진행을 의미하고요. 여섯 번째, 已经什么什么了, 이미 벌써 뭐뭐 했다는 완료를 의미하죠. 일곱 번째,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또什么什么了, 이미 벌써 뭐뭐 했다는 주관적 느낌이 강한 완료에 쓰인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깡 또는 깡깡이란 단어는요, 방금망 뭐뭐 했다는 표현이고요. 아홉 번째, 정징동사구어, 일찍이 예전에 뭐뭐 한 적이 있다는 과거의 경험을 의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열 번째, 종라이메이 동사 꾸어, 여태까지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없다는 과거의 부정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있어 보이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코코 퀴즈 초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환, 처가 뜻하는 의미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옷을 갈아입다. 2번, 환승하다. 3번, 교환하다. 우리말 한자어 바꿀 환, 환을 사용한 사용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꾸다, 옷을 갈아입다. 환, 이프. 두 번째, 바꾸다, 차, 환승하다, 환, 처. 세 번째, 바꾸다, 물건, 교환하다, 환, 호.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서 외워보세요. 아하! 2번, 다음 중 중국 돈을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메이유엔, 2번 오유엔, 3번 런민비.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 단어를 잘 정리해서 오래오래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계 화폐에 관한 표현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한국 돈, 한비, 같은 말로 한위엔. 두 번째, 중국 돈, 인민폐, 런민비. 세 번째, 달러, 미국 돈, 메이위엔. 네 번째, 엔화, 일본 돈, 르위엔. 다섯 번째, 유로화, 유럽 돈, 오위엔. 이렇게 글자의 뜻을 이해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하! 3번, 우리말 한자어 띠대자, 따위가 가지는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멈추다. 2번, 몸에 지니다. 3번, 물건을 챙기다. 수업 시간에 따위 관련 표현을 딱딱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건드려보면, 첫 번째, 지니다, 가다. 지니고 가다, 일명 테이크아웃이죠. 따위죠. 두 번째, 챙기다, 지갑. 지갑을 챙기다, 따위 챔바오. 세 번째, 챙기다, 휴대폰. 휴대폰을 챙기다, 따위 쇼지.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하! 4번, 다음 단어 중에서 동사 앞에 쓰여서 이제서야, 그제서야 라는 뜻으로 예상보다 늦은,
느린 어감에 쓰이는 시간 부사는 무엇일까요? 1번 쯔우, 2번 차이, 3번 마샹. 시간 부사라 함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수로 앞에 쓰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쯔우, 곧, 즉시, 예상보다 빠른, 이른 어감에 사용되고, 두 번째, 차이, 이제야, 그제서야, 예상보다 느린, 늦은 어감에 사용되며, 세 번째, 마샹, 말 위에 타자마자, 즉, 바로 금방. 이렇게 딱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회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비에왕 칠리취, 비에왕 칠리취. 이걸 한번 뜯어보면요. 뭐하지 마라, 마음 안으로 가다. 즉, 마음 안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을 있어 보이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이 표현입니다. 잊을 건 잊고, 넘길 건 넘기고.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세상사 같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신나는 이번 한 주를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